돼.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야 돼. 이런 걸 가르쳐야 돼. CRT 없는 거, 저기, 뭐, 이상한 거 외는 거, 말이야, 가르치는 것도 이런 거 가르치면, 아이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잘, 먹고 살기 좋잖아. 그쵸? 이런 걸 가르쳐야 돼.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이런 거안 가르치니까, 내가 유튜브로 내가 지금 애 가르치는 거야. 이런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20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눈이 틀려. 보이는 눈이 틀려. 내 강의를 들으면. 초등학교 때부터 듣기 시작하고. 나중에 20살 되잖아. 그럼 세상 보는 눈이 틀려요. 김우중 같은 눈이 생겨. 진짜. 아니, 그럼 그거는 그때 일이지.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어. 근데 그 방법이 이제 많이 노출이 되니까, 그런 방법이 많이 노출이 되면 해먹기 힘들어. 그 방법을 안한 소수의 사람들 예전에 해먹었어요. 7, 80년대 그렇게 많이 해먹었어, 솔직히. 7, 80년대. 자기 돈 10원 한장안 드리고 어떻게 건물 하나를 통째로 먹어요, 그냥. 빌딩 하나를 먹어.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복부인들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은 그런 방식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되냐. 나중에 되니까 그 방식은 안 되고,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저기, 이제 안 돼. 저기, 건물 같은 것도, 이런 경매나 공매로 나와도 시세가 보고 얼마 차이가 안 나. 조금 싸긴 한데 얼마 차이가 안 나. 그 차익을 보기 힘들어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포지션은 어떻게 되냐.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인플레이션이라는 바람을 이용해서 돛단배로 어떻게 해요? 수익을 내는 그 투자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90년대부터 이렇게 바뀌어요. 7, 80년대 부동산은 아까처럼 그 방법이에요. 싸게 사가지고, 은행 돈을 싸게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걸 갖다가 나중에 시세가까지 올려가지고, 리모델 시세까지 올려서 팔고 빠지는 게 이게 예전 7, 80년대 부동산 시장에 이게 어떻게 좀큰 손들이 해먹던 투자 방법이에요. 근데 90년대부터는 그게 안 통해. 왜? 그 방법이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돼요? 경매 시장에 개나거니나 다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100원짜리를 건물을 30억에 먹었어. 근데 90년대부터는 그게 안 돼요. 왜? 그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가르쳐요. 100억원짜리 건물이 떨어봤자 어쩌죠? 90억, 80억, 8, 90억밖에 안 떨어져. 예전에 30억까지 떨어졌었어. 근데 100억원짜리 건물이 8, 90억 떨어지면 먹을 게 별로 없어. 뭐 금매 가격 야, 거의. 그, 오히려 금매 가격보다 더 비싸게 거래도 돼요, 경매장이. 그 90년대부터 어떻게, 이게, 부동산의 투자 방법이 바뀌어요, 패러다임. 아니, 장훈 씨는 그런 걸 어때? 예전에 제가, 저기, 저도 이제 서울에 상경했을 때 단돈 100만 원 주고 고시원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돈에 한이 맺힌 사람이야. 그래서 저도 서울에 올라와서 돈을 벌어야겠다, 어떻게? 그런 제 부동산이나 이런 저기, 그런 관련 책이나 강의를 겁나게 봤기 때문에 그때 다 쌓인 스킬이에요, 이거. 그 당시에 서울 상경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어떻게 내가 그 당시에, 어떻게, 돈에 한이 맺힌 인간이야, 내가. 서울 상경할 때 어떻게, 단돈 100만 원 주고 상경을 했어. 그래서 고시원을 약 2년인가? 2년 동안을 고시원을 살았어. 저기 뭐냐, 단칸방 저기 보증금 돈도 없어가지고. 2년을 서울에서 어떻게, 고시원을 살았어. 그래서 부동산 이쪽에 대한 관심도 많고, 당연히 내집 마련하고 관심 많고, 돈에 한이 맺혀가지고 그쪽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20대 때. 20대 후반쯤에 서울에 올라가지고. 그런 책이나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그때 다 쌓인 이거, 그 스킬이야, 이거. 뭐 천신들이 가르쳐 준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해요? 서울 20대 때 내가 저기 27살에 상경했나? 27살 때 상경할 때 고시원에 한 2, 3년 살았어. 그때 또 한이 맺혀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도 돈 벌어야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때 공부한 스킬이 그때 쌓인 거예요. 그때 다 공부한 거야. 그때 안 거야. 20대 때다 공부했던 거야, 이거. 내가 20대 때면 2000년 월드컵 때야. 2002년 월드컵 때 내가 상경을 했으니까. 그때야. 내가 뭐 이렇게 돛 닦으면서 수행하면서 한게 아니라 이미 20대 때다 제가 차곡차곡 쌓아온 스킬이에요. 근데 그걸 왜안 했어요? 천신들이 방해라. 예전에 알박기 몇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꼬였어, 그게. 예전에 저도 알박기 그거를 서울 쪽에다 하려고 했어. 내가 이런 말 하면 좀 창피한데 이제 원래 알박기 투자 하려고 했어. 아, 나 보니까 내가 자본금이 없어, 돈이. 근데 차장 살 돈도 없었어. 이제 그 당시에 2005년도인가? 2005년도, 6년도, 2005년도쯤에 한 1억 원 정도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1억 원 가지고는 뭐 서울에는 부동산은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1억 원 정도 되니까 이제 부동산 좀 하고 싶은데, 서울에는 부동산 뭐 아파트는 어린택 반품도 없고. 그 당시에 내가 뭘 저기 조사하고 다녔었냐면, 자 지금 진짜로 이게 그 당시에는 내 계획이 끝내줬어. 근데 어떻게 실행을 안 했어. 실행을 못했어요. 그 당시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그 당시에 2005년도, 6년도에 한, 그 당시에 한 1억 원 정도 가지고 내가 장사했던 것 같아. 2005년도, 6년도에. 2002년도에 상경을 해가지고. 근데 그돈 가지고 어디 부동산 투자를 못 하죠. 1억 원돈 가지고는. 2005년, 6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본게 부동산으로 해야겠는데 책을 많이 봤어요. 강의도 많이 보고. 그런 관련. 내가 딱그 당시에 본게 강남 유련동 매매단지인데, 지금은 강남 유련동 매매단지 주변이 다 아파트 단지예요. 그지? 지금 저거 뭐 위례 신도시험은 저기 지금 고층 빌딩들 다 올라왔어, 아파트나 지금. 그죠? 그 당시에 거기 어떻게 되냐? 거기가 어떻게 밭이었어요. 논밭이었어요. 하우스 밭이었어요, 하우스. 2005년도, 6년도. 그때 제가 뭐냐? 여기 그 당시에 땅값이 싸지가 않았어요. 땅값이 평당 제 기억으로는 그 하우스 땅값인데도 비쌌어요. 제 농지치고는 비쌌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때 그 저기 구루 사장님도 거기 땅 보러 거기 근처를 했기 때문에 시세를 대충 알아. 거기 땅값이 막입 처음에 그 당시에 처음에 내가 알기는 예전 내가 처음에 들어갈 때 거기가 그 주변이 50만 원, 100만 원이 안 됐어요. 50 몇만 원 그렇게 됐어요. 한 평당. 지금은 저기 어떻게 해요? 지금 강남 노른자 땅이야 지금 거기. 그 수서역하고 저기 유련동 매매단지하고 거기. 저기는 거기 이제 예전엔 거기가 하우스밭이었어 진짜로. 논밭이었어 거기. 밭이었어. 그 당시에 거기가 50에서 100이었어. 제일 쌌을 때가 저쪽 안쪽이 50, 100 같더라. 그땅 위치에마다 틀려. 그 당시에 거기는 늦었어. 이미 투자 개발했다 많이 들어와서 강남 유련동 쪽은 거의 하우스밭은 많이 올랐던 거라. 그래서 제가 뭐 그때 당시에 본게 저기 지금 위례 신도시 자리 있어요. 거기가 예전에 완전 어떻게 생촌이었어요 거기 진짜로. 이런 말 하는데 거기가 거지 소굴이었어요. 네? 거지들이 살았어요. 거지 진짜 거지 소리. 이게 하우스 같은 거 이렇게 쳐놓고 거기서 저 약간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어요. 우리 매매단지 옆에도 어떻게 하우스 하나 쳐놓고 거기다 어떻게 노숙자처럼 이렇게 저기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매매단지. 지금은 다 없어졌어. 거기가 거지 소굴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하우스 밖에서 보면 이게 농장 하우스인데 안돼 들어가니까 집이야. 예전에 그 유련동도 그렇고 예전에 위례 신도시도 자리가 다 그런 자리였어. 거길 갔다가 뭐라 하냐 거지 소굴이었어요. 거기 가면 저기 뭔 저기 꼴 당할지 모르니까 가지 말라고 그런 자리였어요 거기가. 겉으로 보면 하우스인데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게 좀 노숙자나 이런 같은 사람들이 하우스 안에서 어떻게 해서 살막 떼져서 살 짓는다고 이상한 사이비 교위 같은 게 있던 자리야 거기가. 그래서 거기 가지 말라고 막 그랬어요. 막 진짜 위험하다고. 지금도 있어요 그 자리가 잘 보면. 근데 지금 어떻게 신도시가 들어갔어요. 그게 그런 자리였어 거기가 예전에. 그럼 가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지금 약간 좀 이런 말 하는 건데 거기 노숙자 나 이런 좀 거지 같은 분들이 어떻게 돼요? 하우스에서 이렇게 하고 어떻게 그냥 거기서 내가 그냥 어떻게 그냥 누워 있어. 그런 자리였어 거기. 아는 사람만 알아. 그 유리 신도시 자리 거기도 그렇고 유련동 거기 지금 그 아파트 단지도 거기고 다 그런 자리야 거기가. 왜? 제가 다 거길 갔다가 탐방을 자주 다녔기 때문에 알아. 거기. 그 당시에 예전에 제가 어쨌든 거기가 50, 100만 원도 안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유련동 이쪽이 개발이 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150, 170까지 올라간 거예요, 시세가. 150, 70까지 올려도 순식간에 오는 거야. 100만 원도 안 되는 게 150, 70까지 순식간에 오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어떻게 제가 여기서 경매로 나오는 작은 땅은 내가 살만하다. 한 몇십 평짜리나 이게 밭 같은 거는 이게 쪽 이게 뭐냐 이게 옛날 땅은 이상한 땅들 이게 모양 이상하고 맹지에다가 요상한 땅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갖다 알바게 하면 되겠다 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평당 저기 뭐 저기 이게 100만 원에 저기 뭐냐 저기 이게 가끔가다 그게 한 번씩 나와 그게 경매장에 경매로 나오면 큰 땅은 내가 손을 못 대.
근데 어떻게 되냐면 경매로 오면 그 쪽땅이라는 게 있어요. 쪽땅이라고 조그마하고 맹지에다가 어떻게 쓸모없는 땅도 있어. 그 옛날 땅들이 지적이 그렇게 돼, 다돼 있어. 그럼 그땅 평수가 어떻게 10평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10평도 안 되는 그 지적 번지가 따로 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한 번씩 이렇게 경매장에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손을 안 대. 저거 손대봤자 뭐 저겁니다. 그걸 경매장에 나오면 그 한번 싸게 내가 먹으려고 그다음에 경매장 다니다가 어떻게 되겠지? 뭐 다른 것도 잘못돼가지고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유대 신도시에다가 한 10평짜리 땅 해봤자 한 적이 100 몇십만 원이었던 100 몇십만 원이었던 것 같아. 10평 해봤자 천 몇백만 원이야. 그 사봤자 지금 그런 거몇 개만 사놨으면 어떻게 나중에 그냥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해요? 그 알바끼 하려고 했어. 내가 창피해서 얘기 안 하는데 그 당시에 지금 유래 신도시잖아요. 유련동은 이미 끝났었어 그 당시에. 유련동은 이미 다 저기 그 꾼들이 다 해먹었기 때문에 그쪽은 강남구 유련동은 안 되고 내가 딱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저기 뭐냐 그 유래 신도시 자리야 지금에 그 송파. 그 유래 신도시 자리는 내가 거기는 해먹을 것 같다고 내가 그때 알아보러 다니는 도중에 좀 약간 일이 잘못돼가지고 그때 못했어요 그. 2006년대 그 원래 그때 제가 알바끼를 하려고 했었어 그 당시에. 나중에 보니까 되겠다 그러면 이게 쪽땅들이 있어 그게 맨 아무 10평이 넘거나 10평이 안 되는 땅들이 있어 집원이 이상한 땅들이 있어. 그런 걸 사두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끝까지 버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끝까지 버텨서 최대한 뽑아내는 거야. 그게 뭐 알바끼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알바끼 투자를 하려고 이렇게 다녔는데 못했어. 만약 그때 알바끼를 했으면 아마 수익이 꽤 났을 거예요. 그 당시에 내 알바끼 하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거기가 어떻게 그냥 밭이었어. 거의 하우스 밭. 지금은 이제 신도시야 이제. 뭐다가 여기까지 왔냐. 그럼 후회하는 그때 했으면 대박 났을 거야 아마. 근데 이게 내 주변 상황이 이상하게 막 천신들이 이상하게 끌고 간 거야 그 당시. 그때 못 해가지고 그때 못 해먹었어. 아니 그때 그 좀 사놨으면 꽤 돈이 짭짤했을 건데 못 해먹었어. 아니 뭐 이게 없는 등이 이게 뭐 이거 아직도 뭐 그래야.